이 시간에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하늘 앞에 충성하였던 심정을 토로하여서 아벨 대신 셋에 세우시어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새로운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 그때도 말세였습니다. 노아 가정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아담 가정에서 이루려 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1600년 10대 만에 찾아 세우신 인물로서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인간 조상이 됩니다. 또 노아는 하늘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120년간이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노아는 아벨의 심정을 토로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혈통적으로도 아벨 대신한 셋의 후손이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상징언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 가정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노아였고 조건물은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제2의 인간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지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신천주를 상징하는 어떤 조건물을 제물로 하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물로 세운 것이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창조된 천주를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정의 여덟 식구는 아담 가정의 여덟 식구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것이며 방주 안에 주인으로 들어간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식구들은 전 인류를 상징하며 동물들은 마음속의 전체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40일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 가정은 하늘편으로 방주 밖에 있는 전 인류는 사탄편으로 분립하시고 하나님만이 대하실 수 있는 대상을 취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는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심판 기한을 40일로 정하신 이유는 10수는 귀일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10대 만에 노아를 부르신 목적은 아담이 이루지 못한 뜻을 노아를 통하여 탕감 복귀하여 하나님께 주의 길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위기대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수를 복귀하는 탕감기간으로서 각 대를 세우시는 섭리를 10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10대는 이 40수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기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간들의 음란으로 이 40수가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중심삼고 40일 홍수 심판으로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 이 40수는 탕감복귀 섬유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0의 심판이 끝날 무렵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예시하셨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이 끝날 때 방주를 중심한 행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알려하신 이후에 전 역사 노정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즉 까마귀를 내보내어서 왕래하게 하신 것은 홍수 심판이 끝날 무렵에도 사탄이 노아 가정에 침범할 것이 없는가를 엿보고 있는 상황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아 가정은 심판 40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인 방주를 뜻맞게 세움으로 믿음의 기대에 탕감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체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뜻맞게 제물로 바쳐서 믿음의 기대는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터 위에 셈과 함이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제 언제 성공함으로써 실제 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체의 언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자 함이 실체의 언제의 중심 인물로서 아벨 입장을 복귀해야 합니다. 아담 과정에서는 아벨이 아담 대신으로 상체의 언제의 성공을 앞서 믿음의 기대에 탄감 복귀함과 동시에 실체의 언제의 중심 인물로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과정에서는 함이 실체 상체의 언제를 한 게 아니라 노아가 했기 때문에 함이 실체 언제의 중심 인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상징 언제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의 심정 일체를 위해서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낮으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벗음을 보고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장막 밖으로 나와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함의 선동에 내동되어서 부친의 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몸에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옷을 덮어준 것이 죄가 되어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여 이르기를 그 형제의 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노아와 나체로서 함을 시험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직접적으로 탄감복귀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체 섭리는 아담과 해아가 지었던 죄를 탄감복귀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심판 사실로서 방주를 세운 후에 되어진 모든 사실들은 천지창조 후에 되어진 모든 사실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 40일 후에 노아의 입장은 천지창조 이후의 아담의 입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아담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얼마나 가깝고 허물이 없으며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는 숨길 것이 없었는가 하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서로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보실까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를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체를 부끄러워한 행동은 범죄하여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정념의 표시요. 또 하체를 가리고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범죄의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심판 40일 직후에 노아는 천지창조 직후에 아담의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나체로 있어도 그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소홀해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아가 죄를 지기 전 어디도 가린 데 없는 나체 그대로 모습의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탄감복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나체를 놓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함은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노아를 대했어야 그 하나님 노아와 심정 일체의 불가분의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실체의 언제 중심 인물로서 아벨의 입장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기 전 아담 가정의 입장을 복귀하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 가정에는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이와 반대로 부친의 나체를 부끄러워하고 이를 가림으로써 타락한 후에 아담의 가정의 입장을 재현함으로써 사탄의 혈연적 후손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보여준 것과 같이 사탄이 자기의 혈연적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선 노아의 아들들 통해서 그 가정에 다시 침범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됨으로써 그것은 그 행동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가정의 섭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 가정은 심판 40일로서 방주를 뜻밖의 세움으로써 믿음이 된 탄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이 실체의 현재 아벨 입장을 복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체의 현재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정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도 하늘 가는 길은 겸허와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게 됩니다. 함이
자기를 중심하고 하늘 앞에서 노아를 비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여 노아가 저주와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분담 수익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소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찾아오셨지만 노아 가정이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를 버리고 대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아 가정을 통해서 뜻의 성사 여부도 또 개인의 일생을 놓고도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선택이 항상 신중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